사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일하고 있는 분은 누가 뭐라 해도 피터 와그너 박사님입니다. 이번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김선도 목사님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WLIN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흔히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사도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단 선양꾼들은 우리 교회를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로 억지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다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케네스긴 목사님은 오히려 피터 와그너 박사님보다도 먼저 사도의 존재를 깨달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믿음의 말씀 운동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에 관해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과는 많은 부분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빌리 그리암도 사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도 사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사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유명한 강해설교자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도 사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분들 위에도 국제적으로 저명한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분들 중에 누구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도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등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신사도 운동의 선두주자라 그래요. 달리기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교회가 주님 은혜로 성장해서 그런지 신사도 운동의 선두주자다 그러면서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증거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대표적인 책이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입니다. 이걸 WLI 측에서 이것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비중 있게 중요하게 정리한 책이다. 그리고 과거에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알기로 피터 와그너 박사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위험한 책입니다. 가장 비성경 책입니다. 비성경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너무 지나친 주장과 견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한국 WLI의 누구라고 제가 이름까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도자 중에 한 사람도 나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이 책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사실은 한국 WLI의 지도자들조차도 이 책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중요 핵심 지도자가 저하고 통화했을 때 이 책은 이거 너무 지나치다. 이 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본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 동의하지 않고 그 책을 위험한 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권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라는 것은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터 와그너 박사님을 포함해서 그 진영의 지도자들이 공공연히 교인 수 700명 이상이 되면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분들은 사도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불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도라야 교인 수가 700명 이상이 되겠습니까? 탁월한 교사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탁월한 교사라서 설교를 아주 잘하면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자들이 다 사도겠습니까? 그러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탁월한 교사라도 얼마든지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탁월한 목사라도 얼마든지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립처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의 경우 빌립은 분명히 사도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던 것처럼 700명 이상의 교회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상식에 속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사도에 관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를 지도자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나 큰 사역을 지도하는 지도자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들이 아니라 교회들을 모집하고 사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군림하며 십일조를 받는 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은 여러분 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설립한 교회들한테도 십일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십일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십일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도 십일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도직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심의 국내의 지도자들이 사도라는 오만에 빠져서 자신들의 지경을 넘어서서 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신들과 무관한 교회들까지도 지도하려고 들며 그것은 분명히 월권이며 오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의 국내 지도자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 지도자들 중에 분명히 그런 특징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사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만이고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 아니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피터 와그라 박사님이 토대적인 사도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부정한 적은 없지만 또 이런 것을 강조한 것도 그동안에 나온 책들을 볼 때 제가 전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의 토대적인 사도와 오늘날의 사도들을 같은 등급의 사도들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에서 주장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사도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교회들이 모르고 있는 새로운 방향과 전략대로 인도해야 한다는 다소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토대를 이미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가 존재하더라도 사도나 선지자가 여기에 그 무엇도 가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토대적인 사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케네스 헤긴과 릭 저이너 목사님의 책에 자주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교리는 절대로 개인적인 체험이나 계시에서 이끌어내면 안 됩니다. 교리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이래야만 합니다. 계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탈선하는 주된 이유가 이 사실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터 와그라 박사님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실제로 말하고 있지 않은 주술적인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 영적 도해, 그리고 타교에 의해 군림하고 다스리며 십일조를 거두어들이는 비정상적인 사도적인 네트워크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또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